타임 잡지 뉴하고 뉴스위크하고 정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인 걸 압니다. 그런데 뉴스위크에서도 이 특집 기사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God 하나님이죠. 신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 부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Is religion good medicine? 메디슨은 뭐 약을 메디슨이라 그러고 또 뭐 의학을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약인가? 이 말은 신앙생활이 건강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가? 이런 의문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모든 이런 연구를 하려면, 이런 걸 알아보려면, 연구비가 많이 들어요. 특히 이런 문제는 아주 그냥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는 밝혀낼 수가 없죠. 그렇죠? 아주 큰,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정말 통계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에 유익을 보는가라는 것을 내려면 그냥 연구 대상이 몇천 명이 돼야 돼. 그래야 통계가 좀 신빙성 있는 통계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런 연구를 미국서는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미국 정부는 옛날 미국 경우는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미국은 점점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특정 종교에 대하여 특혜를 준다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때 미국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못 해봤어. 근데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금융업자 그리고 거부인 존 템플턴 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그 사람이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서, 내가 재단을 만들어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그 세계 인류 과학자들, 뭐 2류, 3류가 아니라 인류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수명에 기독교인들이 진짜 장수한다는 것을 그 자기 생각에 이제 그런 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추측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통계적으로 확실히 증명을 하고 싶었어. 미스터 템플턴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홍보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연구에, 이제 연구비를 안 대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개인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는 유명한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공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도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을 받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1990년도야. 그래서 1990년도 말부터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산만은 신앙생활이 건강에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근데 이 말은 왜 과학자들이 이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익한 것이고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상당히 유명해서 이렇게 이 매스컴에서 아주 크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는 조용해. 아시겠죠? 이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제가 이 타임 잡지에 나온 이 기사를 제 나름대로 아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신앙생활과 건강. 여기 이제 이 크레니키 이 사람은 세계에 아마 인류 유명한 면역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연구팀이 이제 뭐를 연구를 했냐면 Does religious tendency prolong survival? prolong 하면 연장이란 말이죠. survival은 이 수명을 연장하는가, 장수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6년 동안 3,968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서 쭉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노인학 저널 of Gerontology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언제 발표가 된? 199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봅시다. 64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관찰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이렇게, 누구는 신앙이 좋다, 누구는 뭐 신앙이 별로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예배에 참가하십니까? 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당신은 실제로 얼마나 믿습니까? 이런 건 과학자들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기준도 없고, 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완전 객관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참가합니까? 안 합니까? 요거를 가지고, 참가 여부만을 가지고 통계를 내본 거예요. 자, 종교 집회, 예배,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 댕깁니다. 하는 사람들보다 불안증과 우울증이 확실히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교인 아닌 사람들보다는 생활 습관이 그래도, 좀 더 건강하고, 그 결과, 이제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놀랍게도 46%가 낮더라. 와,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훨씬 낮아요. 그것도 뭐 조금 낮는 게 아니라 왕창 낮아요. 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연구 발표자가 이 쾨닉이라는 유명한 면역학자로서, 그래서 면역학자로서 이 면역력이 높다는 것을, 더 강하다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연구는 이 보면 약 한 2,000명입니다. 그렇죠? 55세 이상의 사람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는데, 이 1,931명의 55세 이상 실험 대상들이 5년을 관찰하는 동안 사망한 사람이 4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454명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높았다. 이거 참, 그러니까 참석하고 안 하고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이 사실에 참 경악할 정도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충 뭐요? 나이롱들도 많잖아. 그렇죠. 자, 근데, 참석하는 사람들 사망률이 가장 낮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려면 봉사할 만큼 믿음에, 그 신앙에 실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봉사하는데 뭐 포함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봉사, 교회에서 이제 봉사자로서 교인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집사, 그러면 집사님들은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 집회만 참석한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그러면서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히 밝혀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들자면, 자, 아주 대거 2만 천 명입니다. 2만 천 명이나 되는 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보다 7년 더 장수한대, 통계적으로. 우와, 이거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배가 높다? 네 배가 높대. 그래서 이 뉴스위크 잡지사에서 경악한 거야. 그러니까 표지,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돼서 특필한 겁니다. 예. 타임 잡지에서는 뭐가 변한다? 유전자가 변한다. 특집 기사로 냈듯이. 근데 그거는 쇼킹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쇼킹해요.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흥미로워. 이게 진짜 흥미로워. 옛날부터 어떤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할까, 수명이 더 길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그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제일 처음에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비교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본 그 영역이 뭐냐면 소득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날까. 이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장수한다는 통계가 확실히 나왔어요. 뭐 그건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역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다 뭐 상식선에서도 그렇겠지. 그래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소득보다 더 장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가 뭘까? 학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높은 소득 사람들의 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소득보다는 학력이 더 수명에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막 고소득 고학력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수명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깊이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소득과 학력보다 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쭉 자료를 다 분석하고 보니까 소득과 학력보다 더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활발한 뭐예요? 사회 활동이야.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연합회 회장 또는 부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이경은 부회장님처럼 활동 이런 사람들이 학력 소득 학력을 넘어서서 장수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활동적인 사람. 그리고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아이, 나 뭐 그런 귀찮아. 그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활발한 사회 활동. 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 더 인간 관계야. 그 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쭉 통계를 내보면, 외롭게, 외톨이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 여러 활발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활발한 사람. 그래서, 이야, 역시, 건강과 수명은 뭐가 제일 좋구나? 인간관계에서, 활발한 인간관계에서로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장수에 대한 학설이 결국은 활발한 사회활동, 인간관계다라고 고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은 그 집안 조상들부터 뭐예요? 유전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역시 제일 오래 살아. 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활발한 사회 활동보다도 결국 유전자구나. 그러면서 대개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역시 건강은 유전자야. 그렇게 다들 결론을 거의 냈어요. 아, 역시 유전자는 못 이겨. 유전자를 이길 거는 없어. 결국 조상들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받는 것이 그게 건강한 거야. 이제 이렇게 돼서 좀 김이 쫙 빠졌어. 역시 건강은 유전자다. 장수도 유전자다.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더 발달되고 더 발전되고 발전되고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 거야. 뭐가 놀라운 사실이냐면, 아무리 유전자를 잘 타고 나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이 생활 습관이 나쁘면 유전자를 잘 못 타고 난 사람이 생활 습관이 뭐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쫙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뭐 2만 천 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검사를 해볼 수 있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쇼킹했습니다. 유전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와, 여러분 이거 놀랍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는 병에 걸리는 그 질병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암이나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니 뭐 이런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연령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 탓에 질병이 하나의 노화의 일환으로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의학계에서 그런 질병들, 암, 동맥경화, 뭐 이런 질병들을, 당뇨 이런 질병들을
무슨 병이라고 불렸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 성인병이라고 불렀어. 성인이 되니까 젊을 때, 청년 때는 안 생기는데, 예. 이게 이제 50이 넘고 이러니까 이 나이 탓이다. 결국 노화의 일환으로 질병이 발생한다. 그때까지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표,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보니까, 이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뭐예요?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어떻게 압도하는 거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게,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잘 타고나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잘 타고난 유전자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습관이 나이보다 뭐예요? 더 질병 발생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이제 쇼킹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를 다 새로, 다 각 분야에서,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생활 습관이 나쁘면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병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나이 때문에 병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병에 걸리네?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리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거 성인병이라는 말은 이거 틀렸구나. 그렇죠. 왜? 잘 보니까 생활 습관이 나쁘면 젊은이들도 당뇨병 걸리고 젊은 사람들도 뭐예요? 암에 걸리고. 옛날에는 젊으면 그런 병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성인병이라는 명칭이 틀렸어. 그래서 우리 이거 고치자. 이런 병을 성인병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의 결과로 생기더라? 생활 습관의 그 나쁜 생활 습관의 결과로 생기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의학계에서 폐지해버렸어. 폐지해야지. 왜? 나이 많아서 나이가 병의 원인이 아니거든. 생활 습관이 질병의 원인인 거 이제 맞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를 몰랐어? 유전자가 변한다는 걸 잘 몰랐어,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이보다도 생활 습관이 더 질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질병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유전자의 변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지. 이렇게 해서 뉴스타트가 탄생한 거야. 아직 그 전에는 그게 뉴스타트 말이 안 됐다니까. 그 죄식하면 건강에 좋아. 뭐 이 정도였지. 예. 와, 결국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유전자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보니까 뭐예요? 생활습관병. 자, 이래서 드디어 과학자들은
생활 습관이 유전자 건강에 영향을 뭐예요? 미친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 생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회복하면 유전자도 따라서 뭐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그게 뉴스타트야. 그렇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인병이 생활습관병이 되었다가 결국은 유전자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생활습관은 그러면 왜 유전자는 변했냐? 따져보니까 나쁜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서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의 핵심이 바로 여기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연구 결과 때문에. 그 2만 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고 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생활 습관, 그래서 결국은 생활 습관이 건강의 키포인트구나. 생활 습관을 능가할 것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구의 맨 끝, 웬 최종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생활 습관이 좋아도 좋아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이 붙어서 반응. 그 보세요. 여기 보면. 고소득, 고학력, 활발한 사회활동, 저 유전적 요인, 금주금연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면 이게 충격적 사실이 밝혀져. 이것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동창회를 해서 모이면, 야, 우리가 삶을 얼마나 잘 끼고, 이제, 우리 갈 때 다 됐잖냐. 자, 그러니까, 우리 한잔하자.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뭐, 술 안 먹고, 뭐, 그래 봐야 얼마나 더 오래 살겠냐. 그러니까, 이, 내 남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야. 아시겠죠? 자, 뭐, 우리 시대는 지나갔고, 그래서 뭐, 정치 얘기도 나오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뭐, 떠들어 봐야, 이 나이 이제 80이 다 돼가서, 아무도 안 들어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부정적인 분위기야.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기가, 예? 생기가 넘쳐? 안 넘치는 거야. 그럼 유전자 점점 꺼져가고, 결국은 수명은 짧아지고, 그 노란색 물질 오늘 오전 강의 배운 텔로메라이즈는 생산이 될 수가 없으면 텔로메는 떨어져 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늙을수록
이게 흥미진진하게 살아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제일 흥미진진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 공부예요. 진짜 흥미진진해. 이거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뭐, 결국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다? 착하게 살고, 예배 부지런히 잘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줄 거고, 전당도 보내줄 거고, 이런 식으로 딱 그런 고정된 관념. 이 성경 안에 얼마나 엄청난 얘기가 있는지를 몰라. 그거를 딱 보면,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와,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겠구나. 근데 끝에서 알아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와, 그게는 역사도 나오고 막 굉장해요. 그래서 왜 지구가 창조되었냐?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설명이 되도록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그게야말로 진실이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제 되게 보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면 자꾸만 뭐 해진다 그러죠? 슬퍼져. 제가 한번 어느 날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운전도 그래. 이 나이가 들으면 이 순간 순발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리고 이 거리 측정 뭐 이렇게 핸들을 얼마나 돌리면 얼마나 꺾이냐도 그 젊을 때는 뭐야 아주 예리했는데 아유 뭐 나는 충분히 꺾었다고 생각하는데 덜 꺾어 가지고 옆차를 묵 하고 긁어버린다든가. 그래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운전대를 놓아버린다는 것은 이게 자존심상 뭐예요? 아, 근데 나는 아직도 운전해. 뭐, 이러고 싶지. 예. 근데 제가, 아니야. 이게 내 자존심과의 싸움이야. 보니까. 자, 이래서 내가 젊을 때처럼, 50대, 60대처럼, 안전, 확실하게 그때만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 조용하게.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조그만, 그래서 제가, 이제, 82세가 되면서 드디어 제가, 운전하지 말자. 할 수는 있어. 있는데, 이게, 사고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거니까, 전혀 얘기하지 않던, 그때 내가 얼마나 순발력으로 쫙 해서, 막, 콱 해서, 놀랍게 사고를 면하고, 뭐, 그런 거를 할 자신은 뭐요? 없는 거야. 그래서, 겸손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존심 접자. 현실을 뭐요?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강의는 순발력 있게 잘해, 아직도. 이게, 그런데, 이게, 나의,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상구라는 한 인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도 잘 할 수 있다, 있으면서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점점 뭐예요? 그렇게 순발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 되고, 그러면 참 서글프겠어. 그런데, 야, 강의를 해보면, 옛날보다, 내가 젊을 때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더 핵심을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와, 산만하다. 경험을, 이 강의도 안 되면 이거 진짜 슬퍼. 그렇죠. 야, 이제 다 접어버릴 수밖에. 이상구가 강의를 안 한다면, 이거는 인생이 뭐요? 참, 가장 내가 즐겼고, 그리고 보람 있었고, 그리고 이 강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요? 살아나고, 병이 났고, 이게 이제 못하게 됐다. 이거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나 이제 강의를 못해도 아직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거는 성경 공부야.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 성경 연구도 점점 더 예리해져요. 그 참, 얼마나 다행이에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도통 안 보이던 이게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 보이게 영적으로 둔해.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보인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유전자가 번쩍하고 켜져요. 생기가 확 들어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아까 3년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운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운전을 접은 게 이제 뭐냐 집 사람 때문에 접었어. 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나오면 혼자서 걱정이야. 이 사고 날 확률이 뭐예요? 높다는 걸 저분도 집사람도 알거든. 그래서 막 스트레스 주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이제 집사람이 운전하고 서울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양양 고속도로가 다 산 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산. 가도 산이야. 그리고 뭐 터널 간 산 그 밖에 없죠. 근데 이 10월 중순이야. 단풍이 얼마나 좋아요. 단풍 바다야. 그래서 단풍 좋다. 그러면서 이제 단풍이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내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80인데 그러면서 이 좋은 아름다운 단풍을 볼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에 딱 접어들었어. 그러면 보통 10중 8구는 뭐요? 슬프다. 이제 이 단풍을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때가, 길지 않다니.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놀랐어. 슬프지가 않다는 사실. 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 그러면 천국 갈 때가 가까웠구나. 천국 가면 이런 단풍은 상대가 뭐예요? 안 될 만큼 지극히 아름답겠지. 안 적어본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게 계속 슬프면 그 신앙심이 완전히 이게 물이 잘 안 든 거라고 생각이 돼. 예.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야, 참 슬프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 이러면 그건 신앙하고 뭐요? 안 맞는 거야. 나는, 내가 가진 믿음에 의하면, 자, 이제 내가, 눈을 탁, 이 세상에서 눈을 탁 감으면 뭐요? 그건 천국이야.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신앙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이고, 서급하라.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이 힘이 없어. 그리고 신앙을 가진 보람이 별로야. 그래서, 역시, 그런데 이 신앙을, 이제 맨날,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면, 유전자는 자꾸 뭐요? 꺼질 거고, 그러면, 텔로메라제, 그렇죠? 새로운 텔로메어를 생산해서 염색체에 갖다 붙여서 수명을 길게 하는 현상은 이제는 일어나지를 뭐예요? 않으면.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야, 우리는 뭐 갈 때 다 됐다. 이런 소리부터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반하나님적이야.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더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날지라도, 이제 이 세상의 삶보다 더 뭐요? 더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내 뭐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건강에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생활 습관보다도 더 뭐예요? 좋은 생활 습관만 유지하고 신앙이 없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신앙을 가지는 그 자체가 생활 습관보다도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어디까지 발표됐어요? 뉴스위크 잡지까지 발표가 돼도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와, 신앙생활이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 더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 그러면 뭐 해야 돼? 경악해야 돼. 그러면 유전자의 건강은 신앙과 뭐야? 신앙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믿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뭐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와,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적으로 기뻐했어. 와, 그렇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 그 감사하는 순간에는 또 생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래저래 가장
서글픈 인생의 때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문이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던, 대머리가 벗어지고, 아주 멋있게 생긴 그 과학자가, 아이고,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름을 기억하는 건 확실히 떨어져서 기억나죠. 확실히 떨어져서. 제가 이제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해요. 주로 공부할 때 듣는 음악은 이제 쇼팽의 녹턴이 아주 참 조용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그러면서 이 뇌 활동을 아주 잘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다 곡을 이제 외우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걸 글로 쓰고 쓰면 참 좋아요. 그런데 보통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도 우리 뇌를 가장 뇌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악이 이제 모차르트라고 그러죠. 네, 모차르트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뭐예요? 발랄하지. 네, 발랄하고 밝고. 그래서 그 모차르트 음악이 참 좋아요. 좀 유전자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모차르트 음악은 쇼팽보다는 조금 로맨틱한 면은 좀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가, 과학자도 옛날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이 책 내용의 주제가 뭐냐.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The Healing Power. Healing Power는 뭐예요? 치유력이야. 치유력. 우리가 이 뉴스타트 하면 치유력을 공부하잖아요. 치유력인데, 무엇의 치유력? intimacy. intimacy. intimacy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치유력. 그 intimacy가 뭐냐? 이 과학자는 intimacy가 가장 치유력이 강한 치유력을 우리에게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티머시가 뭐게? 이제 한국말 하면 친밀감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친밀한 사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좀 안다는 뜻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인티머시.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친밀이라는 그 단어가 이 인티머시하고 꼭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애틋한 감이 없어 친밀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 먹으니까. 그 보세요. 친은 친하단 말이고 밀은 뭐예요? 비밀이란 밀자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다 이 말. 그게 인티머시요. 그러니까 진짜 친밀하다면 서로가 숨기는 것이 없을 만큼 가깝다. 그냥 가까운 게 아니고 그런 관계에서 친밀감을
매일 느끼면서 살 때 이게 치유력이 왕성하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이 사람은 또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 뉴스타트적인 연구를 많이 했어. 뉴스타트 그 자체는 모르지만은. 그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인간 관계 속에서 뭐예요?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지. 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힐링 파워, 치유력이 왕성하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뭐냐면, 퍼센트, 여기 환자, patient, dying within 6 months of the heart surgery.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환자들 중에 이제 심장에 심각한 병이 있어가지고, 심장을 어떻게, 이 가슴을 열고, 심장 자체에 칼을 대는 수술이야. 그, 이거는 위험해, 안 해? 위험해. 네. 이거는 수술, 아무리 잘하는 전문가라도, 10명 하면 1명은 죽어. 그러니까, 이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뭐요? 죽었다고 각오를 해야 돼. 예. 네. 그리고 그거, 사인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수술은 해야 돼. 예, 네, 정말 비장한 순간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수술은 성공했어. 수술은 잘 됐어.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안 죽었어. 그래서 수술실에서 살아나와서 수술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는 오케이. 그런데 6개월 안에 죽는 사람이 왜 죽었냐? 모르겠어. 왜? 수술이 잘 돼, 심장은 잘 작동하고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자꾸 죽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은 intimacy, 이 친밀감을 중심으로, 이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6개월 이내에 죽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20%, 25%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죽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어. 자,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 그룹 파티시페이션을 하느냐. 파티시페이션은 뭐예요? 참여입니다. 참여. 여러분들은 그룹 생활에, 지금 그룹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280, 290, 몇 기요? 292기라는 그룹이야. 그래서, 이경은 두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룹 활동을 즐기고 있어. 저기, 이제, 앞으로 장래 두목감이 나타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두목, 여두목 하세요. 그 얼마나 친밀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 질문을 했어.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Yes, yes. 그렇습니다. 나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해서. 그래서, 여기는 3%밖에 안 죽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23%가 죽었어. 그런데 23%가 죽는 사람들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이 말은 뭐예요? 난 외톨입니다. 난 하나님과 등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나는 내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하면. 우와, 23%인데. 예스, 예스, 둘 다 예스, 예스 하면 뭐예요? 3%밖에 안 죽었어. 이건 너무나 큰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서 보면 이게 7배 차이야. 거의 8배 차이.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면 뭐예요? 대충 10%.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리고 또는 신앙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낸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발견을 한 거야. 동결되고 발견해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뭐요? 신앙에는 초점을 안 맞추고 이제 교회 댕기면 뭐예요? 서로 친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친하게 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친하게 지내려면요, 이게 성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그 일일이 다 팔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많이 걸려.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우리 이거는 못 하거든. 예. 뭐 이러고 나가네요. 우리는 자. 그럼 이게 통계가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분명히 이 친밀감과 신앙생활은 영향을 뭐요? 건강의 수명과 건강에 영향 미친 게 분명해. 분명한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 3%는 죽을까? 통계대로 한다면 저 사람들이 죽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친밀감도 있고 신앙도 하는데 왜 죽어? 저 3%의 정체는 뭘까? 3%의 정체는 교회는 나가긴 나가도 나이롱으로 나가고 또 단체 생활 해도 이게 전혀 실제적인 인간관계 형성은 별로 뭐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예스, 예스. 맞아요. 막 교회 나가니? 나간다. 그룹 활동 해봤냐? 했다.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깔깔거리고 웃고 또 가까워지고 서로서로가 친해지고 이런 실제적인 친밀감은 없고 그냥 외부에서 볼 때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차이를 이 신앙과 친밀감을 갖는 그 효과를 실제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더 깊이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결국은 우리가 무슨 결론에 도달해? 유전자는 뜻에 반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적극적인 참여는 안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그래서 웃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안 웃어도 뭐요?
한번 웃어보고, 이 사람들 웃기는, 그, 이야기 있잖아. 그런 것도 공부도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웃겨도 보고, 또, 이왕 웃을 거, 웃는 소리도 뭐요? 더 크게 내보고 하면서, 이 노력을 하면, 이게, 조금씩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성격 자체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 유전자와 생기와의 관계가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뭐예요? 확연하게 그것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대하여, 생기에 대하여, 정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유전자가 회복되는데 기여되도록 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